지금 협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일을 잘못했나? 저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했다고. 내 마지막 직장을 이런 식으로 잃기는 싫다는 거예요. 나 이길 때까지 하고 싶어. 나 여기서 못 간다. 그냥 그 마음이 철철해요. 진짜 그 마음. 그 마음 하나 갖고 가요. 동지들의 연대로, 노동자의 단결로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투쟁! 저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지회 사무장을 맡고 있는 박광배입니다. 저는 미화원으로 일했던 김정옥입니다. 미화원 쪽을 좀 알아보자 그러던 차에 지인이 여기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 청소나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도 원래는 이제 엔지니어로 평생을 살다가 좀 처음 하는 일이지만은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게 우리 나이 되면은 이제 직장을 한번 옮기면은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력서 자체가 나이 66세, 67세 되면은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다고.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처음 와서 배우기도 열심히 배우고. 진짜 여기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열심히 했었어요. 진짜. 무엇보다도 진짜 그래서 더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그게 커요. 그리고 진짜 와서 정들고 내가 깨끗이 해서 깨끗하게 돌아봤을 때 얼마나 그 성취감 있게요. 남자 소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서 닦아야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니까 그걸 진짜 3M 수세미로 집어넣고 이게 돌려 닦아서 우리가 야 밥그릇 닦니? 아니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애정을 갖고 진짜 그런 마음으로 2년을 살았는데 아 진짜 이거 상상이 안 돼. 이런 일이 생긴 거. 작년 3월에 지금 보안팀 그러니까 경비들이죠. 이 사람들이 계약서는 근로계약은 12월까지 근로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협회에서는 5월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위협을 느낀 거죠. 아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라고 해서 우리라고 해서 응? 저러지 말란 법이 있나? 우리의 이제 그 직장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린 진짜 그냥 잘려 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면 누구나 오랜 게 먼저였을 것 같아요. 사실 두려움은 조금 있긴 했어도 크진 않았어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11명 직원들이 다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더 그 믿고 해보자는 마음은 좀 더 있었죠. 동지들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합시다. 투쟁! 투쟁! 네. 이제 노조도 이렇게 우리가 처음이죠. 여기 여자님도 그렇고 저기 우리 지회장님도 군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절박하니까 점점 나이들은 많고 절박하다 보니까 마지막 동아줄이 결국은 맞아. 표현 좋다 동아줄 잡은 게 민주노조를 잡은 거죠. 이런 전기공사협회라는 이런 거대한 집단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경비처럼 잘리는 거죠. 아예 소리 못하고 그냥 경비들처럼 잘렸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나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이란 게 있으니까 일단 싸울 수 있는 뒷받침이 있잖아. 제가 이제 생긴 처음으로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 기질에 보면 처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죠? 친구들도 만나면은 뭐하러 그 짓을 하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정부 청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어.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맞아. 그럼 나도 그랬어. 아, 저 사람들 저거 말이야. 밥만 먹으면 저 짓을 한다고. 내가 겪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이 약자의 입장에 섰어. 이 해군하는 이런 절박함을 이렇게 탁 겪으니까 그 이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 알겠더라는 거죠. 진짜 그렇게 절박하니까 와닿는 게 더 컸고 실제로 해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네. 어제도 날 쫓아와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왜 하고 있냐요. 근데 내가 내 발로 실어서 나간 것과 나는 정말 처음에 아까 뭐못 닦냐고 할 만큼의 그 정성을 가지고 일한 곳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 있어. 기다려봐. 내가 승전보를 전할게. 사실 저 그렇게 얘기하고 왔거든요. 내 마지막 직장을 이런 식으로 잃기는 싫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크죠. 내 개인의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 것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제 자존심과 제 명예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투쟁을 하는 겁니다. 맛있게 먹어야죠, 이거. 처음에 우리가 이 뭐 투쟁이랍시고 시작할 때는 진짜 막막했어요.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몰랐고, 단지 우리가 이제 억울하다는, 우리가 억울하다는 심정만 가지고 일단 싸움을 시작했는데 힘이 덜죠. 왜 안 들겠어요? 다 65세가 넘어가지고 65, 6세, 67세 이런데 힘이 덜죠. 이 연대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내일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연대를 해주는 거는 정말 내일도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으면은 우리 도리가 아니다. 또 연대 오시는 분들의 거기에 동력을 받는 거죠. 받아서 오늘까지 왔다고 해도 진짜, 맞는 진짜 말일 동력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와서 주무시고 가시면서 정말 내일처럼 해주실 때 정말 가슴 아파요. 가슴이 진짜 찡하고 정말 감사해요. 그냥 진짜 눈물 날 때가 그럴 때고 정말 감사해서 또 우리가 연대를 가고 싶고 정말 은혜를 갚아야 하잖아요. 진짜 은혜를 갚고 싶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 투쟁의 목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승리. 뭐라 그래도 승리가 우선이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이 투쟁에 승리하고 내가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서 어려운 사업장에 연대를 가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결혼한다! 반드시 결혼한다! 수혜! 노동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 떳떳한 선택. 유난히 춥게 느껴지는 올 겨울. 보는 사람마다 무엇하러 이 짓을 한다고, 만나는 놈마다 정신이 나간다고 한다. 나도 예전에는 이 나이에 내가 이럴 줄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니들이 겪어봤냐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니들이 살고 있는 보호받는 울타리 아니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겪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잠들지도 못하고 울분을 억누르며 인간으로 최소한의 대우라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심정을 당해보지 않는 니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아무리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얍삽한 인간들이 배부른 세상이지만 나는 믿는다. 이 투쟁이 올바른 길임을,
내 67년 인생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다.